저 자동차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정비하고 공학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할 텐데 개개인별로 조금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학습의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크게 어렵지 않 부담스럽지 않게 안고 따라오실 수 있게끔 기본부터 좀 하나하나 좀 챙겨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진도 부분에서 이렇게 따라오시다가 너무 쉽다. 이렇게 너무 좀 아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잠시 오셔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좀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개개인별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잘 모르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일단 제로라고 생각하고 기본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할 테니까 괜찮겠어요? 너무 또다 아는 얘기 해가지고 싱겁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자 일단 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자동차 일반이라고 해서요. 기본적인 구조죠. 자동차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연료, 사용되는 연료, 그리고 이제 엔진과 관련된 공학 내용 일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일단은 목차를 보시면, 목차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동차 일반, 그 다음에 엔진, 전기, 셰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자동차 이제 일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목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저희 일단 두 과목 치죠. 네, 저희가 지금 저하고 수업할 내용 중에서는 일단 지금 뭐그외 국어하고 나머지 검정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크게 두 개로 해서 자동차 뭐죠? 자동차 뭐 하고? 정비하고 그다음 뭐 있다? 자동차? 공학이죠. 자, 이렇게 각각 해가지고 총몇 문제가 나온다? 네, 각각 20? 25문제, 25문제 해가지고 총 50문제가 나온다, 그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자격 검증하는 기능사 시험을 치러 가시면은 60문제를 총 치게 됩니다. 60문제 60분 주는데 얘는 50문제에서 50분을 주게 됩니다. 만점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가 기능사 시험을 쳐도 한두 문제는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만점 방지용 문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 정비하고 공학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정말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것까지 다 커버하려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95점 이상 무조건 맞춰간다라는 생각으로 나머지는 조율을 해나가면서 그때그때 준비를 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당락의 결정은 대부분 어디서 낸다? 국어에서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는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광범위하고 해야 될게 많을 거예요. 그거와 병행해서 같이 안 놓고 꾸준하게 계속 본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다만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기본 개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대죠, 뼈대. 예. 이제 제가 이제 자동차 전공한 지한 16년 정도 돼 가는데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닮은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차에서 엔진 들어보셨죠? 엔진이 사람의 어디에 해당된다? 사람과 비교했을 때. 심장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개념이에요. 일단은 자동차를 배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람으로 따지면 기본이 되는 틀 있잖아요, 뼈대. 이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살을 하나씩 붙여 나가야지만 이게 내용이 흩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전공자들이고 좀 얘기를 단어들 들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생점 처음 단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어 공부 처음 하셨을 때 기억나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납니까? 네? 생소한 단어들 처음 막 접해가지고 뭐 단어들 외우려면 정신이 없잖아요. 잘안 외워지잖아요. 난 방법은 뭐야? 정도는 뭐예요? 자주 보는 수밖에 없죠. 자주 보고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주 보고 계속 반복한다던 치더라도 내용이 잘 날라가 버린다고요. 휘발성이 엄청나게 강한 과목이에요. 그럼 그 휘발성이 강한 과목을 최대한 잡고 오래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 기본 뼈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틀을 잘 잡아야 된다고요. 이거 잘 잡는데, 요거 등한시 하시지 마시고, 좀 귀찮아하지 마시고, 요 개념 잡는데 일단은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자, 그래서 자동차 1반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이 2편, 3편, 4편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 전기 셰시. 엔진 전기 셰시를 하기 위한 기본 선행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뒤에 나올 용어들에 대해서, 그 공학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1편에 간단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2, 3, 4편으로 가시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눠서 엔진, 전기, 셰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놨죠. 자, 엔진은 사람과 비유했을 때 방금 얘기하셨잖아. 뭐 해야 된다? 심장. 우리 몸에 심장이 하는 일이 뭔데요? 잘 뛰고 있겠죠. 안 뛰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뛰고 있는 거지. 얘가 뛰면서 무슨 일 하는데요? 혈액순환 나와. 감사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재밌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계속 일을 하면서 어떻게 혈액을 온몸에 순환하는 일을 한다. 산소를 실어서. 그죠? 자동차에서 엔진도 마찬가지죠. 동력을 계속 만들어서 자동차가 필요한 에너지, 예, 거기 에너지원의 역할을 한다.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심장이 어디 있지? 여기 있잖아. 심장 위치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지? 그럼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은 자동차에 어디 있냐는 거지? 아세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차 종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여러분 벌써 다 알고 있어. 어디에 있는데? 지나가는 차들 많잖아요. 지나가는 차들 딱 보면서 아, 저 차의 엔진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딱딱딱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벌써 할줄 아세요. 지나다니면서 고장난 차량도 보신 적 있죠? 예. 네. 승용차 고장나니까 어딜 열어놔요? 보닛이라고 얘기했잖아. 보닛이 어디 있는데? 앞에 있지. 버스 고장난 거 보신 적 있죠? 버스 고장나니까 어디 열어놓던 거야? 뒤에 열어놓죠. 그럼 버스 엔진이 어디 있다? 뒤에 있다. 큰 화물차, 트레일러 이런 것들. 운전석, 동수석 타는 캡 부분. 이게 틸트라고 쭉 제껴진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그쭉 제낀 거 안에 뭐가 있겠는데? 엔진 있겠지. 그럼 화물차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가 자동차 전체에서 앞이에요, 뒤에요? 화물차 이게 쭉 틸트되는 부분이 앞부분이에요, 뒷부분이에요? 화물차 있잖아요. 이 틸트되는 이 부분, 이게 제껴진다며? 이게 앞부분이 뒷부분이에요. 앞부분이요. 그럼 나왔잖아. 승용차는 엔진 전부 어디 있다? 차량의 앞에 있다. 트럭도 엔진은 차량 전체에서 어디 있다? 앞부분에 있다. 버스는 엔진이 어디 있다? 뒤에 있다. 다 알잖아. 이거를 구분 안 되는 차 있습니까? 뭐 믿을씨 이딴 건 필요 없어요. 우리 공부할 때뭐뭐뭐 그런 게뭐 필요하다고. 이 기본 개념만 잘 알면 되지. 이거 일단은. 예. 자, 그래서 어디 편한 데 앉으십시오. 지각하면 잘못하면 얼굴 나올 수가 있어요. 늦으시면 안 돼요. 자, 예,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앞에 있어. 응? 화물차도 엔진이 앞에 있네. 버스 엔진이 어디 있다? 뒤에 있다. 그럼 조금 이제 난이도를 키워가지고 이 차가 이제 정비하러 간 거지. 차량을 가지고 정비하러 갔어요. 정비하러 들어갔을 때 정비업소에 리프트라는 장비가 있는 거 아시죠? 리프트에 차량을 진입시켜가지고 차체를 이렇게 쭉 띄웠단 말이야. 살짝, 지면에서 살짝 띄워가지고 시동을 걸어요. 시동을 걸고 요즘 대부분 다 변속기죠. 자동 변속기가 화물차도 대부분 자동 변속기니까. 자, PRND를 놨어. D를 넣고 가속 페달을 안 밟더라도 자연스럽게 바퀴가 구르죠. 노면에 접지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바퀴가 구르냐는 거지. 앞바퀴 구르는 차도 있을 거고, 혹은 뒷바퀴가 구르는 차도 있을 거고, 혹은 네 바퀴가 같이 구르는 차도 있겠지. 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설계를 할까? 어떤 놈은 앞바퀴를 구르게 하고, 어떤 놈은 뒷바퀴를 구르게 하고, 어떤 놈은 네 바퀴를 다 구르게 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만들어 줬으니까 그냥 잘 타고 다니면 되고, 뭐 설계하는 놈들이 뭐 문제 생각할 거지. 우리가 무슨 상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까? 좀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에요. 요새 나이 좀 지긋하다고 얘기 들으려면 80 넘어야 돼. 80 중반 넘어야 돼. 예.
소일거리 삼아서 리어카 알죠? 손수레. 손수레 바퀴 몇 개인데? 어, 두 개. 두 개입니다. 손수레를 꿇고 이제 소일거리 삼아서 폐지하고 고철주로 나오신 거야. 나오셨는데 그 전날 꿈자리가 조금 꿈이 좀 괜찮더만은 막 많이 주시는 거예요. 고철하고 폐지. 막 싫었어. 기분 좋게 막 싫었는데 어째 싫다 보니까 어르신 가까운 데는 종이를 신고 가벼운 거. 바퀴를 기준으로 어르신 먼 데는 고철을 신었단 말이야. 어째 싫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르신 가려고 이제 손잡이를 잡겠지. 잡았을 때 손잡이가 어떻게 될까? 들리겠지. 타이어 어떻게 바퀴 중심으로 뒤에 무게 중심 많이 있으니까 손잡이 들릴 거 아닙니까? 어르신 몸무게 봤자 얼마 안 될 거야. 이제 뭐 한 45kg, 50kg밖에 안 되지. 겨우 이제 허리춤 차가지고 이제 가시는 거지, 힘들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이제 오른발이 싹 나온 거자. 아, 이제 어떡하지? 한숨 막 쉬고 있는데 두 분이서 이제 친구야. 좀 도와드리고 하자. 그래서 둘이서 이제 마음 맞춰가지고 이제 좀 잡고 밀어드리려고. 잡는 순간 너무 합이 잘 맞아서 동시에 좀 세게 눌러버렸어. 뒤로. 그럼 어르신이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했나? 딸랑 들리겠지. 에? 들린 상태에서 가려고 앞으로 막 발을 굴러. 갈 수 있어? 못 가? 못 가죠. 못 가죠. 우리 지금 화물차 이거 짐 어디 실는데? 뒤에 실죠. 여기 다 실어. 여기 다 실어. 여기 지금 여기 막 실어놓고 어? 방금처럼 앞바퀴를 굴려. 그럼 차가 앞으로 가 안 가? 가긴 가겠지. 근데 세게 굴려. 그럼 된다? 어,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이렇게 헛구를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지. 슬립이라고 우리 표현하는 거지. 그럼 화물차 엔진이 어디 있는데? 앞에 있다며. 앞에서 앞바퀴를 굴리려고 하니까 된다. 전부 다 동력이 어떻게 헛굴러 만들어가지고 바퀴를 헛구를 때 다 써버릴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화물차는 어느 바퀴를 굴리면 좋을까? 뒷바퀴 굴리면 좋겠다라고 착안이 된 거지. 그럼 앞쪽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를 굴리게 있으면 어떻게 와이파이 무선을 쏠 수 있나? 엔진에 동력 만들어가지고 뒤로 와이파이 무선을 쏠 수 있어? 못 써? 아직까지는 안 돼요. 아직까지는 안 돼요. 그러면 뒤쪽으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뭔가 축이 필요하겠지. 앞쪽에 엔진이 있고 뒤쪽에 동력을 전달해서 뒷바퀴가 굴러진다며. 네? 그래서 우리 큰 화물차들 이런 거 보면은 월승차 타고 가는 기준. 딱 가다가 옆에 화물차 딱 봤어. 그럼 세로 돌아간 축이 있죠. 자세히 안 보시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세로 돌아간 축이 있어요. 그럼 그 축은 뭐 하는 건데? 그렇지. 앞쪽에서 만들어진 동력을 어느 쪽으로? 뒤쪽으로 전달하기 위한 축이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추진축 혹은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얘가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차체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 높아질 수밖에 없지. 공간 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 그럼 이거 말고 또 우리 많이 쓰는 게 뭔데 차가? 승용차 많이 쓰잖아요. 승용차. 네. 자, 승용차 만드는 거예요. 승용차. 자, 승용차. 자, 이쪽 앞쪽. 승용차가 만들어진 주된 용도가 뭔데요? 바로 이동수성. 뭐 사람 많이 타봤자 몇 명? 네, 다섯 명. 맞죠? 그것도 어떻게 하는데? 앞쪽에 두 명, 뒤쪽에 몇 명? 많이 타면? 세 명, 두 명, 세 명. 어? 무게 나뉘네. 우리 무게 기준 얘기했으니까. 화물차 할 때. 무게 밸런스가 나뉜단 말이야. 어, 나뉘는데 기타 고장나고 고장났을 때 열어보는데 어디다? 본닛. 우리 본닛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어딘데? 앞쪽이잖아. 앞을 딱 열었을 때 앞에 엔진, 변속기, 나머지 기계 자체 전부 다 어디 편중돼 있다? 앞쪽에 많이 편중돼 있잖아. 그러면 이 승용차는 대부분 다 어느 바퀴 굴러주는 게 이상적이겠어요? 앞바퀴가 굴러주는 게 이상적이라는 거지. 그럼 키워드 나왔네. 구동론의 기준이 뭔데? 뭐야?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 하는 거지. 대충 감이 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이거 말고 또 있잖아. 뭐 사륜구동 있잖아. 사륜구동. 사륜구동. 그러면 앞쪽에 엔진이 있고 만약에 뒤쪽으로 동력을 전달해가지고 네 바퀴를 구동하는 사륜구동이 있다. 그럼 이런 사륜은 4휠 드라이버에서 유난류 아닙니다. 이거 4WD. 이거 뭔데? 4휠 드라이버에서 네 바퀴를 구동한다며. 그럼 이 네 바퀴 구동하는 건 언제 쓰면 되는데? 언제 쓰면 좋을까? 와, 저거 이게 다 했네. 뭐라고요? 어, 사르막 그러니까 도로가 좋지 않을 때 우리 포장된 도로를 뭐라고 한다? 온로드라고 하지.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오프로드라고 하잖아요. 그럼 오프로드를 주행하다 보면은 네 바퀴가 모두 접지가 되어서 구동하면 좋은데 그럴 확률이 많지 않다는 얘기지.
그럼 한두 바퀴가 떠가지고 어떻게 슬립이 되더라도 나머지 바퀴가 구를 수 있으니까 차량을 이동하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우리나라에 뭐가 있다? 사계절이 있지. 사계절에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바퀴 마찰력, 도로의 마찰력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겠지. 그럴 때는 뭐가 유리하다? 포휠 드라이브가 유리하다고, 사륜이 유리하다고요. 그럼 이렇게 안정적일 거면은 전부 다 사륜 다 쓰지. 왜 굳이 이렇게 화물차는 후륜으로 하고 일반 승용차는 전륜으로 만들까? 왜? 뭐 때문에? 뭐 땀시? 토크. 아, 전문용이 나오네. 실패했다더만. 여기서 토크 얘기 못 짜겠노? 잘했어. 고마워. 자, 그래서 이런 거지. 플래시 하나 보고 얘기할까? 지금 제가 그 보여드리는 플래시 있잖아요. 이거 플래시는 그 자동차 고등학교 현역에서 그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거의 서울거리 삼아서 강의만 간단간단하게 하시는 강주원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예, 그분한테 제가 협조를 구해서 기관 전기 셰시 애니메이션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동차 그 강주원이라고 해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요 빨간 볼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영상들 플래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빨간 볼트가 아닌 다른 걸로 되어 있는 거는 아마 구매를 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가 지금 아시다시피 골든벨 출판사에서 나온 거라서 제가 출판사 협조도 받아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데 좀 많이 자료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강의하시는 어떤 분보다 퀄리티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시다 보면은 몇 페이지 좀 보면 될까?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QR코드 보이십니까? 네, 오른쪽 상단에 QR코드 있죠. 이 QR코드를 스캔하시게 되면 제가 관리하는 유튜브 쪽으로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글로 그림으로 플래시로 설명을 한다성 치더라도 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셔야 될 정비는 더더욱 심할 거고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한다? 관련된 내용의 실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물에서 제가 필요한 것들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씨 나 이거 이론적으로 공부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거기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댓글을 올려주세요. 어떤 영상 실물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제가 방학 때도 특강이 있어서 대학에 올라가니까 대학 올라가서 실물 가지고 바로 촬영을 할 겁니다.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올려서 여러분 학습하시는데 도움도 드리고 나는 구독자도 늘리고 좋아요 눌러주는 거 기분이죠.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 땅바닥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대신 광고는 안 넣을게. 광고는 안 넣을 테니까 광고 없이 그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하실 때 뭐 어려움 없게끔 최대한 컨텐츠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그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교재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다다음 주쯤에 나오게 되면은 정상적인 교재 가지고 수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플래시는 제가 그렇게 쓴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거죠. 그래서 지금 사륜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보세요. 이게 후륜이에요. 후륜. 후륜이라는 얘기는 엔진이 어디 있다? 엔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보기 여기 앞인 것 같은데. 엔진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죠. 앞에 있고 제가 구동시켜 볼까요? 자, 구동시켜 보니까 어느 바퀴 구른다? 뒷바퀴 구르지. 그래서 어디에 엔진인데 프론트에 엔진이 있고 어느 바퀴 굴러? 뒷바퀴가 구르니까 리어 드라이브니까 이 방식을 약자를 따서 앞에 거 따면 무슨 방식? F, R 방식. 오, 생각보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자, 앉으시면 돼요. 와, 또 자세. 어이구, 얼굴 안 비추고. 동영상 찍었을 때 본인 얼굴 나올 겁니다. 자, 빨리 좀 댕깁시다. 자, 그래서 이 방식을 뭐라고 한다? F, R 방식이라고 얘기한다. F, R 방식 주로 어디 사용한다? 화물차. 그지? 무게중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짐 실으면? 뒤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는 방식은 뭐다? Front engine, front driver 약자였다는 거죠. 앞쪽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가 구르는 방식. 대부분이 무슨 방식? 승용차가 이 방식을 택한다. 그지?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뭐다? 사륜이지? 사륜. 사륜은 아까 안정성이 뛰어나다며. 예, 도로의 노면이 좋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기후가 좋지 못할 때 안정성이 뛰어나다면서요. 자,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차이점이 뭔지 보세요. 후륜, 사륜, 후륜, 사륜. 차이점 뭔데? 뭐 뭔데 뭔데? 말을 해보세요. 뭐가 밑에 더 붙어있다 그지? 뭐 그림이 더 붙는다 그지? 요만큼 더 붙어요. 요만큼 더 붙지. 없던 부품들이 이만큼 더 붙죠. 맞죠? 그 뭐야? 뒷바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그냥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내 바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앞쪽으로 동력을 전달해야 되지. 예. 그래서 동력을 나누어서 어떻게 앞쪽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기계적 장치가 더 붙는 거지. 기계적 장치가 더 붙으면 차라리 무게가 어떻게 되는데? 무거워지지. 예? 무거워지는 데다가 어떻게 뒤쪽으로 동력을 쓰면 되는데 어떻게 마찰을 한 번 더 일으키면서 앞쪽으로 올려오다 보니까 기계적 마찰, 중간중간에 기계적 마찰이 훨씬 더 심해지겠지. 그럼 연비는? 안 좋아지겠지. 그럼 결론은 뭔데? 사륜은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뭐가 안 좋은데? 연비라든지 차량 무게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 손실이 많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뭘로 만든다? 전륜이든 후륜이든 딱딱 하나 정해놓고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옵션으로 사륜을 선택할 수 있게끔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자, FF 방식, FR 방식, 그리고 사륜 방식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죠? 주유소에 갔을 때 기름을 넣을 수가 있는데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 요소수 이런 거는 요소수 안 보셨어요? 요소수는 처음 들어봅니까? 차 없구나 다들. 차 몰고 다니시면 요소수 볼만도 한데. 자, 일단 공식적으로 파는 거는 뭐다? 일단은 휘발유랑 경유겠지. 예? 예. 휘발유하고 경유 연료 이렇게 두 가지 쓰는 차량이 있는데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과 경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 그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예? 가장 큰 특징이 뭘까? 뭘까요? 책 보고 책 정리하고 안 오니까 헷갈려요. 책부터 정리할까? 이 페이지 펴봐요, 이 페이지. 자, 자동차의 기본 구조라고 해서 자동차는 크게 뭐와 뭐로 나눈다? 차체와 셰시로 나눈다고요. 자, 차체와 셰시로 나눈다는데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밑에 세단이라는 그림 있잖아요. 예? 예, 세단. 뭘 세단인지는 아세요? 뭘 세단이라고 하지? 어떤 차를 세단이라고 얘기하지? 그거 알면 이거 왔을까, 그지? 배우러 왔는데. 첫 시간부터 이상한 질문을 해서. 자, 세단 뭘 세단이라고 한다? 엔진룸, 승객룸, 트렁크룸, 진실룸이 딱딱딱 구분지어, 명확하게 구분지어져 있는 차량들. 대부분의 승용차들은 뭐예요? 세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계적 장치가 들어있는 본닛 안에 엔진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타는 공간, 그걸 뭐라 한다? 승객룸 혹은 캐빈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트렁크룸에서 진실룸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그걸 세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 안 돼 있는 차량들이 있나? 있죠. 해치백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해치백? 해치백이 무슨 뜻인데 원어는 뒤가 열린다는 뜻이거든. 뒤가 열려서 트렁크로 들어가면 실내 공간 바로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승객룸과 침실룸 공간 트렁크룸이 따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겠지. 이거는 세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이게 뭐의 기준하고 비슷한데? 도어 기준하고 비슷해요.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포도어, 포도어, 파이브도어, 쓰리도어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 도어의 기준이 뭐다? 이 문을 열고 승객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도어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열어서 승객룸 들어갈 수 없으면 걔는 뭐다? 도어가
아닌 거지. 그러면 세단의 트렁크는 도어도 아니다? 아니잖아요. 스키룸 그거 꽂는 그거 안 돼. 그거 대가리밖에 안 들어가요. 그거 몸 안 들어가. 그러면 우리 RV 차량의 뒤에 트렁크 이런 거 걔 열면 어떻게 된다? 승객님도 들어갈 수 있죠. 걔는 뭐야? 걔는 도어인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 포도어, 5도어 기준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세단의 껍질, 그 바깥에 있는 그 전체를 뭐라고 한다? 차체라고 보시면 돼. 차체의 기준이 뭔데? 사람이나 화물을 실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체. 근데 이 차체를 따로 뗄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일체로 만들어진 방식이 있어요. 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 차체를 따로 뗄 수 있어요. 큰 화물차는. 우리 포터라든지 봉고라든지 보면은 이 위에 차체를 떼고 프레임만 동그랗게 남아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 방식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셰시 프레임식이죠. 차체와 셰시 뼈대가 따로 구분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근데 일반 승용차는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 너무 무거워지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통으로 찍어내요. 그래서 차체와 셰시를 일체로 통으로 찍어낸 걸 뭐라고 한다? 일체 구조식 좀 있어 보이게 모노크크 바디라고 얘기합니다. 모노크크 영어로 해놨지 뒤에. 시험에 모노크크 바디라는 여기 용어도 많이 나오니까 이 모노크크 바디도 잘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는데 이제 셰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셰시. 셰시는 보니까 뭐야? 엔진부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엔진도 뭐에 포함이 된다? 셰시에 포함이 돼요. 큰 범위로 봤을 때. 그리고 동력전자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현가장치 이런 것들 통틀어가지고 뭐라고 한다? 셰시라고 표현을 한다네요. 그럼 셰시는 이런 거예요. 위에 차체를 지금 벗겨낸 거지. 방금 보셨던 세단이 차체를 벗겨낸 거야. 이 차체를 벗겨내면 그 다음 틀 나오는 이 틀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세요. 여기가 뭔데? 핸들이 있을까? 앞쪽이네. 이게 뭐다? 엔진이지. 엔진. 엔진. 그럼 이 엔진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무슨 범위에 포함이 된다? 셰시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요.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어디로 간다? 엔진 덩어리 옆에는 항상 같은 큰 덩어리 옆에 붙어 있어. 일체형으로 붙어 있죠. 그래서 엔진 덩어리 옆에 무슨 덩어리 붙는다? 변속기 덩어리라는 게 붙죠. 우리 변속기는 뭐 하는 건데요? 변속하는 거잖아. 일단 너무 못하는 게 클러치 페달 말고. 면허증 없으신 분 있나요? 여기? 이종호토 없어요? 다행이다. 수돗물 속에 한 번씩 나 몰아보셨네. 좀 웃어요. 웃고 싶으면 좀 편안하게. 좀 뭐 안 좋은 일 있어도 돼 진짜.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합시다. 편안하게. 자, 수돗물 변속기 한 번씩 몰아봤지? 예. 네, 클러치 페달 밟고 어떻게 한대? 시동 걸잖아요. 시동 걸고 그래도 한다? 기어 넣을 때도 클러치 페달 밟고 기어를 일단 집어넣죠. 그럼 일단 클러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그렇지? 변속기로 가는 거를 어떻게 전달할 건지 말 건지를 그걸 내가 발로 결정하는 게 수동 변속기 차량의 클러치죠.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야? 엔진 덩어리 옆에 변속기 덩어리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엔진 덩어리 옆에 이렇게 사이에 엔진 덩어리와 변속기 덩어리 사이에 뭐가 있다? 클러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어디로 간다? 클러치를 거쳐서. 클러치에서 변속기로 전달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주고 그 다음 변속기에서 나온 동력이 이제 어떻게 한다? FF 방식 같은 경우 바로 차축으로 꽂아가 사용할 수도 있고 FR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된댔어요? 동력이 어디로 간다? 뒤쪽으로 전달돼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축 하나 거쳐야 된다며 축 거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나의 회전을 두 개의 회전을 아주 나눠야 되니까 뭐 나눈다? 또 종, 감속장치 이런 것도 거치게 된다고요. 예, 자동계 장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엔진에서 만들어져서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종감속장치, 그 다음 차축, 휠, 타이어 이렇게 쭉 동력이 전달되는 순서별로 배우는 게 뭐야?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셰시의 메인 틀인 엔진은 엔진대로 따로 배우고 왜? 워낙 범주가 크기 때문에 배우고 그 다음에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종감속장치, 휠, 그 구동축, 휠, 타이어 그건 어디서 배울 거다? 동력 전달 장치라고 셰시에서 맨 처음 배울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뭔데? 조향이 뭐 하는 거지? 조향 핸들! 차량을 뭐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들이지.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또. 또 그 다음 밑에 뭐 있는데? 제동장치, 자동차, 이게 제일 중요하지? 엔진 성능 좀 시원찮아도 돼요. 근데 뭐다? 이건 제일 확실해야지. 사람의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지. 차량의 속도는 뭐야? 줄이거나 정차시키기 위한 장치, 우리 뭐라고 한다? 제동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자동차 주행 중에 노면에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노면 충격을 받았을 때 그걸 그대로 호르로 다 올라오면 척추도 따만하지 않겠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 노면에서 받은 충격을 운전자, 승차한 사람이, 탑승한 사람이 최대한 받지 않게끔 그 스프링이지. 완충력까지 해주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현관장치. 근데 이렇게 쭉 배울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 셋시 과목에 들어가면. 그래서 엔진 배우고 셋시 들어가면 뭐부터 배운다? 동력전달장치. 그 다음에 조향장치, 제동장치, 현관장치 하면 끝나는 거지. 셋시가. 그럼 엔진하고 셋시 끝나? 예? 끝난다고. 그럼 우리 전기는 뭐 배울까? 전기. 전기는. 전기의 기본 시작은 뭔데? 배터리지. 와, 좀 했다고 그래도. 잘한대. 자, 우리 배터리가 하는 역할이 뭐죠? 맨 처음에 차량을 리모컨 누르면 띡! 문 열어주잖아. 좋은 차는 가면 지절로 열어주고. 그치? 가면 문을 열어주면 잠겼던 걸 열기 위해서 전원을 써야 되잖아. 그럼 그 전원이 어디서부터 오는데? 얘기하신 배터리에서부터 오죠. 전기장치 시작은 뭔데? 배터리예요, 배터리. 배터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 그리고 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다? 버튼을 누르거나 어떻게 한다? 키를 꽂아서 돌리죠. 버튼을 누르거나 키를 꽂아서 돌리면 어떻게 되는데? 배터리 전원 가지고 끌어갖고 어떻게 한다? 길길길 엔진이 첫 번째 폭발할 때까지 계속 동력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지. 뭐로? 모터로. 그럼 모터가 뭐에서 도는데? 배터리에서 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배터리 배우고, 배터리 다음 뭐다? 시동을 거는 못하겠지. 이 시동 거는 모터를 뭐라고 한다? 기동? 움직이기 위해서. 기동 전동기. 틀려도 괜찮아. 얘기해 준 게 중요한 거야. 고마워요. 기동 전동기라고 표현합니다. 아, 들어봐. 뭘. 뒤 페이지 없어. 지금 아직 안 만들었었어. 그래서 배터리. 그 다음 뭐야? 기동 전동기. 그러면 배터리가 어떻게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배터리가 방전됐을까? 에너지 썼잖아. 그러면 에너지 썼으니 다시 충전해줘야겠지. 그래서 엔진이 어떻게 한번 폭발해가 스스로 자생해서 에너지를 계속 만들기 시작하면 여기에 펜벨트로 뭘 묶는다? 발전기라는 걸 묶죠. 그래서 엔진의 동력에 의해서 발전기가 돌면은 돌린 발전기를 어떻게 한다? 배터리를 다시 충전해주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배울 전기 파트의 메인 삼각형의 트레인,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 시작은 뭐다? 배터리. 그 다음 어떻게 엔진을 구동하기 위한 기동, 전동기, 모터. 엔진이 돌고 나면 그 다음 뭐야? 엔진의 구동력에 의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뭐? 발전기, 우리 충전장치라고 해서 배울 겁니다. 이게 가장 메인이야. 전기장치에서. 이거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뭐 가솔린 엔진 들어가가지고, 가솔린 엔진에는 뭐 불꽃이 필요해. 그래갖고 뭐 정화장치 이런 것들. 부수적인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좀 중요한 게 뭐다? 우리 더울 때 트는 거 뭐? 에어컨, 공조장치. 이게 전기장치 거의 메인이에요. 이거 하면 끝이에요. 그럼 다 했잖아. 엔진에는 뭐 있는데, 연료를 쓰는 방식에 따라서 휘발유 연료 쓰는 거 있고, 뒤에 할 것이지만 휘발유 연료 쓰는 거 있고, 경유 연료 쓰는 거 있고, LPG 연료 쓰는 거 있고, 천연가스 쓰는 거 있겠지. 에? 이런 여러 가지 연료별로 엔진을 다 나눠. 어? 그래서 그 특성별로 이렇게 쭉 나누고 장단점도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엔진 끝. 전기는 제가 얘기했지만 전기 시작은 뭔데? 배터리잖아. 배터리 기동기, 전동기, 그다음 충전기, 뭐 점화장치, 기타 에어컨 장치, 이런 게 전기장치 끝. 그 다음 들어가면 뭐다? 맨 마지막이 뭐다? 셋시. 셋시는 뭘 했어?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까지 전달되는 데까지 하나씩 배워놓은 거. 동력 전달 장치. 엔진 다음 뭔데? 클러치. 클러치 다음 뭔데? 변속기. 그 다음 뭔데? FR로 했을 때. 추진축. 그 다음 뭐? 종합축 장치. 구동축, 휠, 타이어. 이게 뭐다? 동력 전달 장치라고 퉁쳐가지고 배울 거고. 그게 끝나게 되면은 이제 뭐 배우는데 또? 현관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이러면 자동차 끝나요. 할만하잖아. 에? 할만해.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다?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겠지. 여기와 관련돼서 이 공학,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학적인 부분이 들어와요. 계산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계산하는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하는데, 제가 수업하는 방식은 뭐다? 외우라는 식으로 잘 안 해요. 이 공식이 왜 어떻게 나왔는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될지, 응용을 하시더라도 좀 풀기 쉽게끔 잘 대처를 해드립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공학이에요. 공학 되게 어렵지 않을까? 수학이지 않을까? 개뿔 다 필요해. 산수예요. 산수. 산수. 사칭연산만 조금만 할 줄 알면 돼요. 사칭연산이 뭔지 알죠? 우리 그 6학년짜리 4학년짜리 딸내미 아들내미도 안다. 그지? 원의 단면적 이런 거 그지? 크게 어렵지 않게 제가 접근해드릴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해볼만 해요. 진짜. 해볼만 해.
그래서 지금 제일 이제 먼저 얘기 자동차 정비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 처음 얘기한 게 뭐였어? 자동차 일반에서 보시면은 뭐다? 나오는 거지. 엔진의 위치와 구동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 엔진이 있고 전륜이 구동하는 방식이네. 이걸 줄여야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 F? F. 그러니까 앞쪽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 구동이니까 FF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FF는 뭐라고 했는데 정해보세요. 차량의 앞쪽에 엔진을 설치하고 전륜을 구동하면 당연한 얘기잖아. 바보 아니다면 이거 알겠지. 자, 뒤쪽으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추진축이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 없으니까 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축 자체가 없으니까 이 실내 공간 어떻게 한다? 굉장히 축을 안 써요. 축이 안 지나가도 되니까 이거 차체를 낮게 설계해 줄겠지. 얘가 낮아진 만큼 실내 공간 어떻게 한다? 굉장히 넓어지겠지. 뭐라고 했는데? 실내 공간의 활용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 무게 중수는 앞쪽으로 편중시켰지. 왜 앞쪽으로 편중시켰는데? 나머지 엔진 변속기 킥탁 무게 많이 나가는 것도 오일 실하고 전부 어디 뗐어요? 앞쪽에 다 있댔잖아. 그 얘기잖아. 그래놓고 어떻게 어느 바퀴를 구동시키면 되는데? 앞바퀴를 구동시키면 된다고. 대부분의 소형 세단의 기준이 뭔데? 구분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거. 엔진룸, 승객룸, 트렁크룸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거. 그리고 구동과 조향룸이 어떻게 된다? 전륜. 앞쪽으로 다 묶여져 있대. 묶여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는데? 노면의 조건이 좋지 못한 도로에서 조향 안정성이 뛰어나다라고 돼 있지. 우리 여기서는 거의 경험할 수 없지. 우리 아들도 지금 한 번씩 눈 오면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뭐 이상 놀이공원간 이상으로 좋아해요. 근데 눈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번씩 눈 오죠. 미친 듯이 한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제가 강의 나간 학교가 저기 부산에 덕천동에 있는데 거기 산 거기 엄청나게 언덕 위에 있어요. 올라가려면 힘든데 한 번 눈이 되게 많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오전에 차 가지고 올라가려고 가는데 차량들이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지. 부산에는 눈이 잘 안 오니까 차량 안에 체인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차량 한 대도 없어요. 단 한 대도 없지. 누가 차량 안에 체인을 놓고 다니겠어요. 무식하게 밑에서. 그러다 보니까 눈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사고 나가지고 막 옆에 이렇게 나자빠져 있고 차 못 올라가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유일하게 좀 잘 올라가는 차들 있지. 뻘뻘하게 천천히 애가 잘 올라가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다? 비싼 차들은 전부 다 나자빠져 있고 모닝 스파크, 뭐 SM3, 뭐 싼 것들 있잖아. 아반떼 이런 것들이 잘 올라가지. 잘 올라가요. 왜 그럴까? 가벼워서? 차체가 낮아서. 그것도 도움 되겠다. 그지? 차체 낮는 것도 도움 된다. 좋네. 또. 왜 FF면은 좋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굿. 굿.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런 거지. 차량 이렇게 했어요.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지. 전륜, 후륜. 응? 직진주행할 때는 크게 둘 다 문제가 안 되죠. 직진주행할 때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선회하기 위해서 핸들을 돌린단 말이야. 핸들이 꺾었어. 핸들이 꺾었단 말이야. 꺾으면 된다? FF 방식 같은 경우는 내가 꺾은 방향으로 직접 구르지요. 이 바퀴가. 이 바퀴가 직접 굴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F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어느 바퀴가 구른다? 뒷바퀴가 구르지. 그래서 앞바퀴는 이쪽을 봤어. 뒷바퀴는 앞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자체가 뭐야? 차를 돌리는 에너지잖아. 가만히 놔둬도 핸들 딱 꺾어가지고 뒷바퀴 구르면 차 가만히 놔둬도 돌리잖아. 그럼 당연히 차에 핸들 꺾어 돌려면 어떻게 된다? 뭐 지맘대로 막 도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 훨씬 더 많이 돌려가지고. 오르막길에 그렇게 눈길 올라갈 때 직진주행이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다? 선회할 일이 있어서 핸들을 꺾는 순간 어떻게 차가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져요. 어떤 경우에? FR 방식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다? 싼 차가 최고예요. 뭐 BMW, 포르쉐, 갯불 다 필요 없어요. 악천후 만나면 쥐약이에요. 도로 여건 안 좋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FR이라고 다 안 좋을까? FR이 다 안 좋을까? 아니지. 부품의 피로도는 훨씬 덜하거든요. 뭐가? FR 방식이. 왜? 우리 타이어, 앞 타이어가 빨리 달아요. 뒤 타이어가 빨리 달아요. 통상적으로. 왜 빨리 달는데 앞 타이어가? 그렇지. 조향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구르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차량 입장에서는. 근데 FF 방식은 둘 다 어떻게 된다? 앞쪽에 다 몰려있지.
앞바퀴가 구르면서 조향까지 한단 말이야. 그럼 된다? 당연히 앞바퀴가 마모가 많이 돼요. 부품의 피로도가 높지. 예. 근데 FR 방식은 앞바퀴가 조향하고 뒷바퀴가 구르기 때문에 부품의 마모도를 어떻게 나눠서 쓸 수 있어. 피로도를 나눠서 쓸 수 있어. 그래서 부품의 내구성이라든지 밸런스는 어떻게 FR 방식 훨씬 좋아요. 만약에 급가속하기 위해서 악셀레이터 페달을 풀로 밟았다. 그러면 머리가 어디로 가? 급가속 페달 밟았는데 이래 되는 경우는 없잖아. 급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럼 이래 된다는 순간 얘기는 뭐야? 무게중심이 어디로 간다? 급가속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탁 치고 나가는 힘, 탁 치고 나가려고 할 때 급가속 페달을 밟았어.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 뒤로 갔을 때 어느 바퀴 구르는 게 유리하겠어? 당연히 뒷바퀴 구르는 게 유리하겠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탁 치고 나가는 성능이나 토크 이런 것들은 어느 게? FR 방식이나 부품 내구성도 누가? FR 방식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속도 낼 데가 없어요. 뭐 하면 공사 중 맨날 꺾어 댕겨야 되는데 핸들이 꺾어서 조향한 상태에서 안정성이 뛰어난 건 무슨 방식? FF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접목시켜갖고 선회를 이런 도로를 선회한다고 가정하자. 예? 그랬을 때 FF 방식은 이렇게 차량을 좀 고속으로 주행시켜갖고 갑자기 극허브를 도는 거지. 극허브를 돌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향하면서 구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보다 되게 조향이 덜 돼서 이렇게 바깥으로 좀 나가는 성향이 있어요. 원심력에 의해서. 예? 이걸 뭐라고 하는데? 조향을 스티어라고 하거든. 그래서 조향이 덜 됐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 언더 스티어. 제가 나중에 할 거야. 일단 듣고 흘려. 이걸 언더 스티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FF 방식에는 어떤 조향이 많이 나온다? 언더 스티어라고 해서 원심력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조향이 많이 돼요. 근데 FR 방식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꺾고 구름 밖에 뒷바퀴라면 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차량이 더 안으로 감긴다 했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조향하면 된다? FR 방식은 안으로 감겨 들어온다고. 오버하지 말라고 하지. 오버하지 말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 오버 스티어라고 얘기합니다. 오버 스티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따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 뉴트리얼 스티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사륜에서 잘 나오겠지. 그래서 구르는 바퀴 특성상 이렇게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뉴트리얼 스티어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데? 보세요. 대부분의 소형 세단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구동륜과 조향륜이 전륜에 작동됨으로써 노면의 조건이 좋지 못한 도로에서 조향 안정성이 뛰어나다. 이해됩니까? 뭐에 비해서? FR 방식에 비해서 조향 안정성이 훨씬 뛰어나잖아요. 자, 전륜의 피로도가 높아 부품의 내구성이 짧아질 수 있다. 이해되지? 왜? 구르는 바퀴, 조향 바퀴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조향 시 무슨 스티어가 발생된다? 언더 스티어 현상이 잘 발생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어려운 거 없잖아. 할만하잖아. 자, 다음 넘어가 보세요. 뭡니까? FR 방식 나오지? 읽어보세요. 뭔데? 한번 읽어봐. 모르는 내용 있는가? 모르는 내용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사륜도 봐요. 사륜. 사륜 구동원에서 포휠 드라이브라고 표현하잖아요. 내용 읽어보세요. 자, 트랜스퍼 케이스라는 용어 나옵니까? 어? 트랜스퍼 케이스가 뭔데? 임마. 봐요, 임마. 요거. 요게 뭐다? 봐요. 요게. 이게 뭐다? 트랜스퍼 케이스. 봐. 이륜일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륜일 때 있지. 그럼 트랜스퍼 케이스 뭐 하는 건데? 이륜에서 사륜으로 바꿔주기 위한 기계적 장치. 걔를 뭐라고 한다? 트랜스퍼 케이스. 이런 트랜스퍼 케이스, 이런 거, 이딴 것들이 붙으니까 차량의 무게가 어떻게 되겠어? 더 무거워지고, 기계적 마찰이 많아지니까 동력 에너지 손실도 많아지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예, 마이너스인 부분이 많다고. 뭐가? 사륜일 때 연비도 손해. 예, 제작 단가도 많이 들겠지. 예, 기계적 마찰도 많기 때문에 동력도 손실되겠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트랜스퍼 케이스를 이용해서 전륜과 후륜 모두 구동되는 방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어요? 없죠? 어, 간단해요. 우리 첫째 씨가 무슨 얘기 했는데? 뭐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질문하면 되는데 어디를 통해 질문하면 되겠어요? 유튜브 들어오시면 돼요. 댓글 달아요. 그럼 거기서 보고. 왜냐면 제가 메일로 질문을 계속 받으니까 중복되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쪽으로 제가 일부러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이 질문했던 내용도 다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확인. 그리고 일일이 긴 메일 내용 읽으면 공부가 좀 산만한데, 이렇게 댓글, 우리 댓글 보는 거 엄청나게 익숙해져 있잖아. 남 욕하는 거 이런 거. 미안해요. 그래서 그 댓글을 읽으면 굉장히 내용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댓글 제가 다는 식으로 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릴 거고, 실물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실물로 뭐 이런 거 영상 보고 싶다고 올려달라 했지. 그래서 그런 거 제가 반영해서 그때 해드리기로 한다 했습니다. QR코드 활용하면은 접속이 되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된다고 했고. 자동차는 그게 이제 자동차 정비와 자동차 공학이 됐어요. 자동차 정비는 세 가지 파트로 그렇게 나눌 수 있죠. 엔진 전기 셰시.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배우신 자동차 일반은 뭐다? 뒤에 엔진 전기 셰시 메인을 하기 위해서 선행 작업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엔진은 사람의 뭐에 해당된다? 심장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뭐 심장이 하는 일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때도 계속 에너지, 우리 몸의 에너지, 혈액과 산소를 섞어가지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에서 엔진도 그 역할을 똑같이 하게 된다라는 개념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그 외에 기초적으로 자동차 공부를 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데? 뼈대 잡는 거, 틀 잡는 거. 그럼 그 틀이 뭔지 아시겠어요? 틀. 틀이 뭐다? 엔진 전기 셋이라고. 틀이 이제 엔진에 관련된 거. 엔진은 뭐라고 했어요? 심장에 해당되는 거고, 사용되는 연료별로 전부 다 분류할 수 있대지. 그래서 그거 하나씩 배울 거라고. 특징이라든지, 구성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엔진에서 다 끝나. 그 다음 뭐? 전기 배울 수 있지. 전기 삼각형 생각해야지. 메인이 뭔데? 배터리. 그 다음 뭐야? 기동? 전동기. 그 다음 뭐다? 발전기. 점화장치. 그 다음에 에어컨까지. 묶음. 이게 거의 메인이에요. 전기장치에서. 이거 다 하면 돼. 그 다음에 셰시. 셰시의 메인이 뭔데? 엔진 다음이지 뭐. 엔진으로부터 동력받아. 그 다음에 바퀴 굴릴 때까지 어떻게 동력이 전달되는지 동력전달장치에서 배운 다음에. FR 기준으로 얘기하면 엔진,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종감상치, 그 다음에 구동축, 휠, 타이어 순. 쭉 배우겠죠. 그게 배우는 게 뭐다? 셋이 제일 처음에 동력전달장치. 그 다음 뭐 배우는데? 초연장치. 그 다음 속도 줄이는 거. 브레이크라고 해야 돼. 근데 그걸 좀 있어 보이게 제동장치라고 표현하지. 노멸 충격 받는 거, 흡수해주는 거, 스프링. 현가?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전부고, 이 플로우차트 딱 그려놓고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공부를 배우면서 어떻게, 내가 이쯤 가고 있구나라는 개념을 잡아가지고 큰 틀이 한 번이 완성이 됐어. 예?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씩 뭐 내 깊이 있게 살 붙이는 거 막 하다 보면 이거 엉정한데, 이거 막 살 붙이면 된다? 자, 빨아져요. 세워놓은 게. 그냥 기본 틀을 정확하게 하나씩 해서 틀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살 붙이라고. 그래야지 안 날라가, 내용이. 왜? 요 공부 단어 처음 외워보셨잖아요. 엄청나게 힘들었거든.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휘발성 강하단 말이야. 그럼 뭐야? 틀을 잘 잡아야 돼. 틀 잡고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 플로우차트 만들어서 이쯤이야. 큰 그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큰 개념을 잡고, 그러면 어떻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안 늦단 말이야. 그래야지 어떻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제일 덜이지만 그렇게 가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배울 때? 자동차 정비와 자동차 공학 배울 때는요. 정비의 개념이 이렇게 잘 되고 나면 그 다음 뭐야? 계산 문제는 약간 더 추가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하나씩 서포트해서 넣어 드릴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뭐와? 차체와 셰시로 나눈다고. 차체는 뭔데? 사람 타는 거나 짐 실는 공간. 차체라고 한다며. 이게 따로 떨어지는 방식도 있고 뭐야? 일체로 붙어있는 방식도 있다며. 따로 떨어지는 게 뭔데? 프레임 방식. 같이 붙어있는 방식을 일체형, 모노코크 바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건 뭐야? 셰시에 관련된 거지, 메인이. 차체는 걷어내고 셰시에 관련돼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셰시가 뭔데? 엔진부터 동력전자장치, 그 다음에 조향, 제동, 현가장치들이 전부 셰시라고 얘기한댔지. 셰시에서 배운다고 했고, 실제 엔진과 셰시에서. 그리고 뭐야? 엔진의 위치와 구르는 바퀴에 따라서 어떻게 FF, FR, 그 다음에 사류 나눌 수 있었지. FF, FR, 사류 나누는 기준이 뭔데?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화물차 무게중심이 뒤에 있댔어. 엔진 위치 선택하는 방법도 알고 있죠. 고등학교 때 어디를 보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지. 수용차 대부분 앞에 여니까 수용차 앞에 있어. 화물차 틸트되는 공간 앞이야. 화물차도 앞에 있지. 버스는 고장나면 어디야? 뒤로 열어. 그럼 뒤에 있어. 그걸로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무게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FF, FR, 그 다음에 사료를 나눌 수 있죠. 거기 각각에 대한 장단점. 교재 보면서 얘기했잖아. 그게 우리 서포시즈가 하는 얘기잖아요.